안녕하세요. 영유예요. 오늘은 제가 제품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제가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, 최근에는 미니멀 라이프에서 제로 웨이스트까지 관심을 넘어서면서, 어떻게 하면은 물건도 최대한 줄이고, 환경도 보호하면서 쓸수 있을까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, 제일 먼저 바꾼 게 바로 이 제품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짠!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? 이게 뭐냐면 천연 수세미예요. 이 수세미가 오이처럼 생긴 채소인데요. 이거를 실제로 잘 익은 수세미를 뜨거운 물에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씨를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해서 말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세미로 나온다고 합니다. 이 수세미가 이제 천연 자연적으로 자란 거라서 색깔이나 모양, 크기 또는 좀 형태가 다를 수는 있어요. 이렇게 각각 다 달라요. 근데 저는 이걸 제일 처음에 써봤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은 잘라서 쓸수 있다는 거. 제가 원하는 만큼 요거 하나에 보통 시중에서 오프라인으로 살수 있는 건잘 없었고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했고요. 요렇게 나눠서 한 3등분해서 쓰면 보통 딱 맞더라고요. 근데 요거보다 최근에 조금 더 모양을 변형시킨 천연 수세미를 쓰고 있어요. 짠! 요게 바로 별 모양 수세미예요. 요두 개의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, 이거는 천연 수세미 자체가 마찰력이 굉장히 강하고, 처음 했을 때 굉장히 뻣뻣해요. 이렇게 딱딱한 느낌 들어요, 이렇게. 대신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통풍이 굉장히 잘 돼서, 이 습기가 많으면은 세균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런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어요. 이렇게 구멍이 많아서. 근데 저는 이별 모양 수세미를 택한 게, 좀더 잡을 때 그립감이 편했고, 고리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두기 편했고, 모양이 또 예뻐서. 그리고 이런 천연 수세미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의 위험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레기로 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, 나름 제로웨이스트 기준도 만족하고, 미니멀,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것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쓰다 보니까 상당히 말랑말랑해졌고요. 실제 이 천연 수세미 모양이 이렇게 지금은 부들부들한데요. 제일 처음에는 요거를 바디 스크럽용으로도 써봤어요. 굉장히 진짜 스크럽제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스크럽을 하는 기분이었어요. 이 질긴 섬유질만 남으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는데, 실제 설거지가 잘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. 저는 이제 집에 퐁퐁이나 세제를 따로 두지 않고 주방 비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에서 주방 비누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로 아직도 지금 또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. 이게 한번 만들어두면 오래 써요. 주방 비누. 거품 잘라져. 미세 플라스틱도 걱정 없고, 주방비누 역시 제가 직접 만든 거고, 또 요즘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주방비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도 발생하지 않고, 그나마 환경오염도 도움되고, 또제 피부에 이렇게 맨손 설거지를 해도 그렇게 건조하지가 않아요. 보통 수세미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정도만에 교체를 일단 해줘야지 가장 위생적이라고 들었어요. 근데 요거는 좀 바꾸기에도 그나마 교체하기에도 좀덜 부담스러워서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일단 미세 플라스틱이 걱정 없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환경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계속 소개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